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정식, 임진강 교수입니다. 저는 임정식이 본명이고 임진강이라는 예명을 사용합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알 건데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되겠죠. 사업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사업자고 한 명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재화의 수입액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수입하건 비사업자가 수입하건 전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자국 산업에서 형성되는 어떤 재화의 공급 가액과 비슷하게 거래되거나 그거보다 좀더 비싸게 거래되게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모두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자는 사업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비사업자 둘다 납세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최종 부가가치세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예외, 사업자 이외에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가 이미 적어드렸고요.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사업자. 사업자는 영리,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업자의 뜻이죠, 이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영리,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영리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사업자의 조건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물질적인 독립, 인적인 독립을 말하고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영리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이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물적인 독립과 인적인 독립이 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사업자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직전 1-0년, 달력으로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거를 직전 1-0년이라고요. 하루라도 맞물리면 그거는 2년이 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0년 과세 원칙에서 1년이에요. 1월 2일부터 다음 연도 2월 1일까지 이런 경우 하루가 맞물렸죠. 그런 경우는 0년 과세 원칙에 어긋나요. 2년이 되는 거예요. 자, 공급 대가입니다. VAT 포함된 가격, 공급 대가, VAT 포함된 가격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미달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달하는 사업자. 이 사람이 간이과세 사업자고요. 간이과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반면에 일반과세 사업자는 직전 1억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는, 아니, 초과가 아니라 이상인 사업자.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직전 1억년의 공급 대가, VAT 포함된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는 직전 1억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이렇게 나눕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두 가지가 있고,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3억 기준으로 해서 3억 이하이면 종이세금계산서, 3억 넘어가면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는 예외를 적용해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납세지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를 납세지라는데 세금의 납부 장소를 납세지라고 합니다.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납세지별로 자 보세요. 임정식이라는 사업자가 수원에 거주하거든요. 수원에. 근데 서울에 사업장이 있고 부산에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임정식이라는 사람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두 곳이 돼요. 서울 사업장과 부산 사업장을 기준으로 서울 사업장은 서울 세무서에서, 부산 사업장은 부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의 납부 장소를 정하는
세금의 납부 장소를 납세지라라고 납세지는 결국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산세무 2급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봐요. 임정식 씨는 수원에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득세는 주소지인 수원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서울과 부산의 사업장이 있다 그랬죠? 서울과 부산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득세법상 납세지는 주소지인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거든요. 됐나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하거나 사업자단이 과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을 사업자로 정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원칙은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행하거나 수령하는 것도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3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도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4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을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하고요. 다섯 번째, 결정, 경정, 징수, 이것도 따로따로 합니다. 결정이나 경정이나 징수도 따로따로 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무가 다섯 가지가 있다. 1번,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 따로따로 해라. 2번,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령해라. 3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해라. 4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따로따로 해라. 5번, 결정, 경정 및 징수 따로따로 해라. 결정과 경정의 차이입니다. 결정.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세금, 부가가치세를 결정해서, 너 얼마 세금 내? 임정식? 부가가치세 안 냈지? 얼마 내? 이렇게 하는 행위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했어요. 그럼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거예요. 너 이만큼 세금 내. 이게 결정. 반면에 경정은 법인이 세금 신고를 했어요. 근데 금액에 오류가 있어서 더 냈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이 이걸 재확정해서 더낸 세금을 돌려줍니다. 환급을 해줍니다. 경정 신청이 곧 환급 신청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내가 세금을 신고 납부했어요? 너무 많이 냈어요. 과오납했어요. 돌려받아야겠죠. 그게 바로 할때 요구되는 행위는 경정 청구입니다. 사업장의 범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은 뜻이 사업장의 뜻은 사업자가 상시 체류하여 거래 전체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우리가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상시 체류하여 매일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사업을 행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1번,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2번,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입니다. 3번,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면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장 범위. 4번, 부동산 임대업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 임대업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5번, 무인 자동 판매기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번,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무인 자동 판매기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 임대업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제일 중요한 게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 빈출 문제, 빈출. 출제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별표로 표시하잖아요. 이거 말하면 별표 4개짜리. 다 외우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 임대업은 당의 부동산의 소재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사업장의 범위 반드시 암기할 것. 한 문제 나옵니다. 직매장과 지장. 사업자가 생산 또는 매입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하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직매장은 해당한다. 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시사업장,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이외의 박람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이라 해요. 코엑스나 일산의 뭐죠? 삼성동 코엑스몰, 일산의 킨텍스 이런 데서 우리가 박람회나 전시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임시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디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까?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돼요. 그게 임시사업장이고요.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걸로 합니다. 하치장, 재화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 사업자가 설치 신고를 한 장소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치장은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류창고를 하치장이라고 하거든요. 판매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매장은 사업장,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하치장은 부가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라고 정확히 알아둡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 세무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 다섯 가지 의무 중에 납부 의무만 한 곳에서 하고 나머지 네 가지 의무는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 그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의 주사업장은 본점, 지점 어디든 다 가능하고요. 개인은 주사무소만 되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려고 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로. 그러면 20일 전이니까 12월 10일 전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여러 사업장들을 사업자 단위로 묶어서 세금계산서 납부, 신고, 교부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둘 이상일 때 여러 사업장을 한 개로 그냥 다 묶어서 하는 겁니다. 주사업장 혹은 본점 하나의 사업자 번호를 통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점이 주사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주사업장 또는 본점만 돼요. 모든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고 신고 납부하는 거죠. 팔자는 오타입니다. 자, 팔자 지워졌죠? 주사업장 혹은 본점에서 하나의 사업자 번호를 통해서 모든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 신고 납부하는 것. 모든 의무를 한 사업장에 다 해요. 다섯 가지 의무 이행을 한 사업장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그럼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한 곳에서 했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그 다섯 가지를 한쪽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보다 예전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자라면 적용을 받고 싶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된다. 보기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싶으면 2019년 12월 10일까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등록 신청을 하면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 빈출 문제입니다. 빈출. 빈출 문제. 아주 출제 많아요, 여기서. 빈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주사업장 자체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 되고요. 지점은 안 돼요. 근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개인은 주사무소지만 법인은 본점 지점 중 선택한 장소 아무데나 다 돼요. 신청 및 포기. 계속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자도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서 직매장 반출이 일어나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 원래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해서 과세 대상인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서 직매중 반출이 일어나면 그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총괄평가 1번입니다.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지 거래액이 아니죠. 비례세율로 역진성이 발생한다. 개별소비세이다. 지방세이 다 틀렸죠. 국세죠, 국세. 소비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역진성이 발생해서 면세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그랬죠. 1번의 정답은 2번이다. 2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맞고요. 영리와 상관없어요. 2번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로 하더라도 명의자가 아니라 귀속자에게 이자에게 소득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만 있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 영세율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맞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죠.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다. 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개인 사업자는 일반 가세자 또는 간이 가세자가 될수 있다. 맞죠? 법인 사업자는 간이 가세자가 될수 없고 항상 일반 가세자만 되고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맞고요. 간이 가세자는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달이다 그랬죠. 미달.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4,8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만 되고 그 간이 가세자는 법인은 절대 간이 가세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개인만 되는 거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맞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도 맞죠? 다단계 거래세도 맞는데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죠. 간접세. 정답은 4번. 총괄평가 4번의 정답은 4번 간접세다. 자, 총괄평가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채택하고 있다 맞고요. 부가가치세는 0% 또는 10% 세율 맞고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맞고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땡. 접대비는 매입세 불공이라 그랬죠? 정답은 4번.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총괄평가 6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한다. 맞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 정한다. 맞고요.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없이 여기가 틀렸어요. 신청에 의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4번.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도 본점 등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다. 맞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6번의 정답은 3번. 7번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맞어요.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하지 않은 이게 틀렸어요. 영리 유무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4번. 일반 과세자의 내수형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맞지요? 7번 정답은 3번.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자, 이렇게 해서 2강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 주사업장 총괄 납부 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